자, 우리가 알고 있는 IT가 이 러닝이 들어왔던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어떤 마지널한 그런 스튜던트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러닝의 출발이 여기죠. 그러다가 온라인 러닝이 되고 e-learning이 되고 점점 이거 기술이 확대하면서 이제는 굳이 뭐 기숙사에 있는 애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점점 확대해 가지 않습니까? 자, 저 기술이 계속 확대해 간다고 해서 여러분 고려대학이 고려사이버대학이 있습니다. 한양대학도 한양사이버대학이 있잖아요. 자, 고려대학 고려사이버대학이 점점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퀄리티가 높아짐으로써 고려대학을 서서히 잠식한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점점 그 질을 높여가지고 서울대학이 흡수돼 버릴 것이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어리가 없다는 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10%, 한국의 경우는 한 5% 정도 고등교육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고유한 에어리어죠.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메인스트림 90에서 95% 우리 학생들 저희는 이 러닝 안 합니다. 거꾸로 녹화해서 틀어주는 게 없거든요. 저희는 여기를 걱정하는 것이죠. 메인스트림의 걱정이요. 여기를 해결해 주려면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온라인 러닝을 어떻게 스트레치해서 해결할 해결책이 아니다. 자, 이런 교육의 실험을 한번 이제 한번 보십시다. MIT가 2002년부터 OCW라는 걸 시작하죠. 그죠? 혁신,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죠. 교수들이, 야, 내가 준비한 걸 왜 내놔? 근데 이거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강의로, 뭐, 실러버스, 뭐, 다, 녹화한 것부터 시험 문제까지 다, 갖다, 자, 봐라. 그래서 많은 대학이 동참을 하기 시작, OCW에. 그죠? 야, 옛날에 말도 안 돼. 내 걸 왜 줘?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해서 한국도 KOC, 캐리스에서 그리고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죠. 대학 평가를 이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과목 올렸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대학들이 야 녹화해라 녹화해라 올려 올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캐리스는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야 지금 2만 강좌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히트를 얼마나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참 웃긴다 이래 생각합니다. 왜? 올리라 그러니까 녹화해가지고 올린 자기도 안 보는데 누가 봅니까? 좀 낭비죠. 물론 제가 뭐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을 보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메인스트림에서는 안 쓴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해서 올려놓으면 외부 사람이 정말 본다. 이건 사회 기부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서울대학에서 그걸 올려놨기 때문에 중앙대학에서 서울대학에 갖다 써서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사회 기부 이건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인 이슈는 비용의 문제와 질의 문제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막 사회적 기부도 좀 해야죠. 어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게 지금 우리 메인 타픽은 여기 있는데 그런 마지막한 타픽을 가지고 이걸 다일루트하면 안 된다. 그런 또 좀 말씀드. 지금 KOCW 그런 거거든요. 막 외부 사람들에게 해준이 좋잖아. 아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MIT가 2002년에 시작한 저거를 2012년이 되면은 10년 지나서는 작년 초에 MIT X라는 걸 어나운스 했어요. 이제 강의를 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과목을 오퍼하겠다. 이제 온라인 이제 과목을 오퍼하겠다. 이렇게 된 게 MIT X입니다. 그죠? X라는 게 익스텐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방 문제 부딪혔어요. 왜? 그, 전 가을에 스탠퍼드가 MOOC라는 걸 시작했는데 세 과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금방 그것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노력이 유데시티라고 해서 세바스찬 뚜란이 뛰쳐나와 가지고 벤츠를 만든 게 유데시티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남아있던 스테파니하고 앤드루 잉이 콜세라라는 걸 만들죠. 벤츠를. 스탠포드가 주축이 돼서 만든 이제 벤츠입니다. 스탠포드가 굉장히 벤츠를 잘하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야후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콜세라는 33개 대학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스탠퍼드 하나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학교는 다 이름이 있는데 33개의 학교를 합해하니 엄청난 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MIT가 아무리 좋은 대학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무리로 덤비니까 자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하버드에 쫓아가서 야 같이 하자. 그래서 하버드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조금 후에 버클리가 여기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edX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 가을에 UT 시스템 전체가 여기 조인을 합니다. University of Texas, Austin 그건 하나지만 텍사스 전체 대학 시스템 자체가 아예 edX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생태계라는 표현 다 아시잖아요? 앱스토어. 뭐 개인적으로 다 팔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게 안 들어가면 되질 않는 이런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걸 봅니다. 두 개가 edX와 콜세라. 물론 유데시티는 뭐 또 작은 거 굉장히 자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다 과목을 그냥 공개로 무료로 다 공개하고 이거 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Mastery of Knowledge가 디그리보다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 아, 내가 서울대학 졸업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오버나이트 그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서울대학 다닐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방에 있는 아주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니까 그걸로는 명함을 못 내는데 내가 MIT에서 오퍼하는 이 과목 듣고 스탠퍼드가 오퍼하는 저 과목을 듣고 컬럼비아가 오퍼하는 이 과목을 들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서울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가치를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서울대학을 없애버리자 학벌 이렇게 격차한다고 없애기는 그냥 지금 가만 놔둬도 없어질 판이에요. 이러면 이런 시대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뭐 서울대학에서 학교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저 지방에서 공부했지만도 뭐 MIT 과목 두 과목 듣고 뭐 스탠퍼드 과목 듣고 뭐 프린스턴 과목 듣고 이래가 딱 내놓으네 하고 뭐 서울대학 그냥 난 다녀서 경쟁이 전혀 다른 데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 에듀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오픈 할 때는 여러분 다 저작권이 없는 그리고 무료. 아까 우리가 끝없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 그것도 탑 퀄리티 교육이 제로로 됐다 이겁니다. 유니버스 피닉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대학이 무료로 공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탑스쿨의 교육이 거의 제로 코스트로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작년 2월 달에 그 스탠퍼드에 가서 앤드류 잉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 막 사람이 떨 때인데 정말 밤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스탠퍼드에 가서 만났는데 MIT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제가 만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What's your revenue model down the road? 이렇게 다 과목을 무료로 공개한다면은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이 말입니다. 그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다 궁금하죠? 다 이렇게 대학들이 다 공개해가지고 공짜로 강좌를 다 푼다면 그럼 누가 돈을 대고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질문이 답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마크 주커버그 보고 페이스북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이 가서 야, what's your revenue model? 구글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애들인데 가서 야, what's your revenue model? 이래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I don't know. 그죠? 그 사람들이 revenue model을 딱 세워놓고 야, 이거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꾸 페이스북 보십시오. 그죠? 계속 revenue model을 넣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처음에는 페이스북 저거 해가지고 무슨 돈 벌 거라고 사람들 많이 걱정을 많이 했죠. IPO 했을 때는 더군다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자꾸 유튜브 해서 그때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비디오를 막 공짜로 넣어준대. 그럼 누가 돈 내야 저 많은 거를
파일도 아니고 비디오를 그냥 드립다 막 전 세계에서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짜로 그것도. What's your revenue model? Evolving 하면서 거기서 revenue model이 나오는 것이 처음부터 없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람들이 하나 revenue model을 추가한 게 있습니다. Career Service라는 건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예요. 이제까지 교육은 수요자인 학생이 돈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받기에서 학원비를 내든 뭐 어떤 녹음을 내든 다 내가 수업을 받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고용주가 돈을 낸 마들입니다. IBM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런 데서 야 우리가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과목을 오퍼해라. 거기 들어서 제일 좋은 우리 기준에 맞는 학생을 우리인데 리프해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은 무료로 공부를 하고 공부한 중에 우리 기준에 맞는 사람을 우리인데 주면은 우리가 돈을 너희인데 주겠다. 완전히 혁신적인 마델이잖아요. 그럼 교육의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부담을 하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 모든 교육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혁신, 혁명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해졌다는 게. 유데시티는 지금 300개 기업체하고 그런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우리 한국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자, 우리 한국이 가진 문제 등록금 비싸다. 이거 다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스펙 쌓기. 누가 뭘 원할지 모르니까 토익도 좀 따놓고 한자 공부도 좀 따놓고 나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이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야 우리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 필요해 딱 제시하면은 거기 맞춰서 공부해서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삼성이나 LG는 우리 이런 스펙 사람 필요하다 딱 냈으면 거기 맞춰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소셜 미스매치가 줄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해가 뭘 원할지 모르고 내가 뭐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업체가 원하는 걸 딱 지정해주면 거기에 내가 맞춰 아 내가 이거 맞췄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시죠? 젊은이들 취지가 안 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날린 거 이게 소위 말하는 미스매치인데 교육의 미스매치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 미스매치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브라운이 유데시티에 전화를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주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주인데 그만큼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재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지사가 유데시티에 전화를 했어요. 너가 자료를 좀 갖다 쓸 수 없냐? 캘리포니아에 좀 학교가 많습니까? 고등교육 기관이. 근데 유데시티의 자료를 좀 갖다 쓰면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산호세 대학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예 유데시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듣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료를 갖다가 쓰면 비용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런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에도 빨리 이런 마델, 그러니까 우리 마델 그걸 카피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는 마델을 만들자 정말 그 말이죠. 이게 하나의 교육의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리서치, 익스페리멘테이션, 실험이다. 이게 마델, 야, 저들 카피하자 이게 아니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edX를 하버드와 MIT가 30밀리언 달러를 각각 내놨어요. 30억이 넘잖아요. 근데 600억 지금 두 대학이 내놨는데 야 600억 내놓고 우리 돈 벌자 이게 아니고 experimentation 교육이 정말 이렇게 되는지 시도해보자 하나의 실험 작품으로 하고 있다. 그거 하려고 하버드하고 MIT가 각각 300억씩 내놨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그냥 이렇게 보면요. 스탠퍼드 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 수나미다. 아까 제가 본 수나미.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온라인 루비콘 강을 걷는다. 루비콘 말 다 아시죠? 시저가 결단을 내리고 이제 진격,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다른 대학이 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그렇지만 하버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건 하버드에 누가 학생 걱정하겠습니까? 아, 정원이 줄어들어서 하버드가 지금 학생을 우려한다. 아, 우리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전혀 그런 걱정 안 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저기 서울대학 정보본부 이 박사가 제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와서 이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가서 야 서울대학이 나를 부르는 거 보니까 한국도 이제 루비콘 강에 좀 가려나.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부르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한강을 건넜구나. 제가 지금 울산 수학대학 한강을 건너왔거든요. 야 우리도 이제 좀 한강에 가까워지나 보다. 농담으로 온라인 한강에 가까워지나 보다. 자 여기도 다시 그 익스페리멘트 제가 키워드가 익스페리멘테이션이다. 우리가 알고 싶은 레빈이 말하대. 야 이렇게 가지고 뭐 돈 어떻게 벌 건데 이게 아니고 익스페리멘테이션이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총장이 파이어를 당했어요. 해임을.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고 크고 또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주립 대학을 안 하겠다고지 생각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사회에서 총장을 목을 잘랐어요. 이게 뉴욕 타임즈지에 났어요. 이 큰 대학의 총장이 목이 잘렸으니까. 왜? 왜? 왜 우리는 무크에 조인 안 하냐? 이유가 그겁니다. 서울대학 총장이 목이 잘렸다. 왜 임 교수가 말하는 에듀케이션 저런 거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효과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 11일 달에 덴버에서 열린 에듀코즈를 갔었는데 에듀코즈의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파크사이드 그 CTO가 왔었어요. 정부 책임자가. 왔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날 일어난 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뉴욕타임즈를 여니까 요 버지니아 총장이 해임당했다 전날.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인데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 총장이 왜 목이 잘렸냐. 이렇게 자기가 9시에 출근해서 신문 보고 이제 거기 전화 친구인데 전화해가 물어봤다. 이렇게 됐는데 10시에 자기 학교 총장이 빨리 사무실 오라 그래서 뛰어갔더니 야, 무크가 뭔데 왜 총장이 목이 잘리냐. 그래서 자기가 12시에 콜세라이죠. 콜세라는 그 캘리포니아 동부하고 3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12시 돼야 저기 문을 여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 조인할 수 있냐. 자기가 전화했다. 그날 일어난 걸로 시간을 적었어요. 그만큼 뭐 군사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대학들이 얼전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 이 아가와르가 한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 아가와르는 MIT에서 OCW를 지난 10년간 이끌어온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edX의 당연히 책임자가 됐죠. 디렉터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와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은 most of our classes. 여기서 키워드는 our classe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MOOC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바깥쪽을 봐요. MIT가 이거 과목을 공개했다, 뭐 옮겼다, 아, 이 사회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뭐 인도에 있는 애도 듣고 아프리카에 있는 애도 듣고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의 프라이머리 골은 이겁니다. Our classes. 뒤에 뭐라고 붙일까요? Our classes in Harvard and in MIT 이런 뜻입니다. 하버드와 MIT의 교육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이걸 자꾸 고려대학하고 고려사이버대학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제 표현은 하버드대학이 야 사이버대학이야 우리 돈 좀 벌자 해서 이 edX를 만들어가지고 하버드에는 이거 안 되고 고려대학 학생이 사이버 고려사이버대학 들으면 학점 안 줍니다. 아시죠? 그죠? 완전 두 개 별개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가 보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다. 하버드와 MIT 교육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아까 밖으로 주는 거는 소셜 컨트리뷰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그것만 보고 야 이게 하버드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단다. 그게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골은 their on-campus education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하죠. 닥터 투라니, 아까 그 유대시티 한 그 닥터 투라니 과목을 하나 오파를 했는데, 그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자기가 과목을 오파를 했는데, 만 학생이 들었죠. 성적을 내보니까 415등까지가 난 스탠퍼드 스튜던트였어요. 스탠퍼드 학생이 아닌 애들이 415등까지 됐는데 드디어 416등에 스탠퍼드 학생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까 공개했기는 누구나 다 스탠퍼드 학생도 듣고 외부 학생도 듣고 다 공개를 해서 같이 경쟁을 했는데 415등까지가 스탠퍼드 학생 아닌 애들이 랭킹이고 416등에 이제 드디어 스탠퍼드 학생이 왔다. 그래서 뭐 스탠퍼드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밖에도 스탠퍼드 학생보다 더 좋은 애들이 많은데 happen to be 걔들이 등록금이 없었거나 뭐가 없었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올 수도 없었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런 좋은 애들도 밖에 얼마든지 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앤드류 잉 학생 하나가 아규를 했어요. 나는 5만 불 내고 과목을 듣는데 무료로 듣는 애들하고 왜 그럼 난 5만 불 내고 듣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지 이건 외부 학생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스탠퍼드 학생도 듣고 외부 학생도 듣는데 얘는 5만 불 냈고 얘는 무료잖아요. 그럼 얘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앤드류 잉이 거기 답변을 했어요. 자, 나는 두 개 다 오퍼를 했다. 클래스에서 하는 과목도 참 그 섹션도 열어주고 온라인 하는 것도 열어줬는데 선택을 준 거죠. 이거 듣고 싶으면 이거 듣고 싶으면 들어라. 근데 많은 학생이 이걸 안 듣고 이걸 듣더라는 온라인 과목을 듣더라는 겁니다. 자기 학생이 광시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것도 오팔 하고 온라인도 오팔 했는데 많은 자기 학생이 이쪽을 듣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양 그룹을 조사를 했더니 이쪽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더라. 자기 학생 스탠퍼드 학생이 학생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외부 학생을 넣어준 건데 우선 뭐 이거 뭐 잘못됐냐. 학생들의 만족도가 이게 높은데. 그리고 두 번째, 스탠퍼드 학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도에서 그 과목을 들어가 성적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스탠퍼드는 아이고 친구도 만나고 동아리 그룹도 하고 그런 토탈 캠퍼스 익스피리언스는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오판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셀렉티브한 코스 한 몇 개 그러지 스탠퍼드의 전 강좌를 다 이렇게 오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학생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야 모든 과목을 내가 이렇게 스탠퍼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이 무디스 신용평가기업 무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기존의 교육의 모델이 바뀌고 있다. 올트 하는 변화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Old business model for universities. 기업을 다루는 기업 저기 회사니까 business model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로서는 education model 바로 얘기하면 되죠. For university 이거는 즉 교육의 모델이 centuries old education model이 이제 바뀌고 있다. 제가 아까 말한 프리드만이 쓴 아티클인데요. 1월 26일이네요. 뉴욕타임즈 금년에 쓴 건데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Revolution hit the universities. Budding revolution. 지금 막 이제 개화되고 있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그 MIT 총장이 한 말입니다. A new world unfolding.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뭐 버딩이라는 용어나 unfolding 한다는 게 다 새롭게 이제 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면 edX나 우리가 알고 있는 MIT, 하버드, 버클리, UT, 오스틴 전체 시스템, 칼텍, 스탠퍼드, 조지아텍, U of Washington, 웨슬리안, 프린스턴, 오하이오, 메릴랜드, 존 홉킨스 보면 우리가 세계 랭킹에 30위에 드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학교만 빼고 뭘까요? 예일대학만 아직 그 이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밖의 대학들도 조인하기 시작해요. 홍콩 과기대 우리가 홍콩 과기대가 항상 탑 랭킹 올라간 학교 홍콩 과기대 유니버시티 멜버른 이런 학교들이 이제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예, 듀크 라이스
유펜, 뭐 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교 이름들은 다 들어있습니다.